겨울에는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 소강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오자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전쟁터로 나가서 멋지게 승리를 하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요압을 내보내고 그리고 또한 군대들을 다 내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머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사단 무섭게 공격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힘있게 유혹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러분 자리를 이탈하면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의 말씀에 보면은 가장 인생이 아름답고 어떤 후손들이 부모를 보면 아름답다 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메워주신, 하나님께서 지어준 구역 안에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열매가 실로 아름답도다. 어디에 있을 때요? 주님께서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구역을 주시고 교회라는 어떤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고 여러분에게 부모라는, 아버지라는, 어머니라는, 남편이라는, 아내라는, 어떤 자녀라는, 학생이라는, 여성이라는, 남성이라는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줄로 지어준 여러분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왕이 왕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는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탈했을 때 다윗은 너무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본 말씀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 여러분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난 후에 다시 늦게까지 잠을 잡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군사들 전쟁터에 내보낸 상태에서 왕이 저녁 때까지 잠을 잔다는 것, 왕이 여유를 부르면서 옥상을 거닌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섭게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 이하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난 너에게 쉼을 주기 원한다. 자유롭게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그러나 자기가 위치는 알고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원의 감격의 자리를 버려서는 안 돼요. 감사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충성 헌신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가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어진 귀한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기기 원합니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되고 어머니로서의 삶을 누리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올 때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을 한번 즐겨봐. 너는 세상에서 너무 몰라.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게 합니다. 기웃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런 순간에 여러분 눈에 바세바가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전령을 보내요. 그 여인이 누군지 조사해 보라고 시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첫째로 다윗은 지금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고를 받아야 되고 암몬과의 전쟁이 잘하고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여인에 대해서 조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죠. 지금 시간을 아주 악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아껴 쓰기 원합니다. 같이 있게 쓰기 원합니다.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암몬과의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 잘 쓰는 거지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그러면 다윗은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아내,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다윗은 자신의 감정, 다윗은 자신 안에는 욕구, 생각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꺾지 않고 4절 말씀 보면 그 여인과 동침을 합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 앞에 꺾이지를 못해요. 얼음 앞에 자신의 그름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통치를 받기원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원 합니다. 그건 그런 일이야 라고 분명히 내 양심이 깨우쳐졌다라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며, 그 말씀 내 귀에 들렸다라며,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내 의지를 꺾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구를 이제는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세워가시는가를 좀 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윗이 바스바의 범죄뿐만 아니라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도 처참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도 망가질 수 있을까? 맞습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내가 내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무섭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깨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을 깨워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먹어버릴까? 다윗의 나이 17세, 약 18세 정도의 나이 때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대승을 하지요. 그리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왕궁에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높 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다 죽입니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고 난 후에 다윗은 너무 슬펐어요. 나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다 죽었구나. 내가 만난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는구나. 내가 만나면 그 사람은 힘들어지는구나. 이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다윗은 외롭고 처절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표현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도 온전히 받지 못했었고, 어머니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것이라 추정을 합니다. 어머니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결혼을 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해요. 다윗에게 있을 미갈은 아버지고 어머니고 친구고 그 외로움을 달래줄 아내였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버지 사울을 그대로 닮아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없어요.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와서 너무 기뻐 춤을 추고 있을 때 미갈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술 취하는 남봉꾼 같습니다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했던 다윗, 그러나 미갈과는 관계가 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롭지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하나님 다윗을 사람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는데, 그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친구 연하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어떤 그의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어요. 그에게는 사무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나단이 있었습니다. 갓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편 8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도 사랑하십니까?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왔어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 커서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아내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또한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상처가 기억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윗은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님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시며 이토록 케어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숨소리 하나하나까지 챙기셨어요. 그의 안색이 변할 때마다 다윗아 슬퍼, 다윗아 지금 힘들구나, 다윗아 지금 외롭구나, 다윗을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그를 위로해주셨고 그를 안아주셨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고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 또한 하나님을 사랑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사람을 참 좋아했어요. 왕이지만 세상 다른 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 따뜻한 왕이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혼잣말로 아, 목이 마르다, 물이 먹고 싶다, 혼잣말로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옆에 있던 세 용사가 듣고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그것을 건너가지고 에루살렘 성에 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16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 성문 곁 우물에 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유아께 부어드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은 세 용사의 충성스러운 헌신, 충성스러운 순종, 충성스러운 섬김이 생명값이라는 걸 알고 소중히 여겨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말의 실수를 하지 아니하리 하면서 이 물은 세 용사의 피값입니다, 생명의 값입니다 하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렸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누군가의 충성, 헌신, 섬김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알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타락해지죠. 무너지기 시작했죠. 추악의 자리로 갑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리 이탈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리 이탈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은혜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감사의 자리에 머물기 원합니다. 내게 진로 채워진 구역에 있는 것에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길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결과가 왔어요. 죄는 항상 결과가 옵니다. 죄는 청구서가 옵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그 여인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은 하룻밤에 쾌락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또한 그냥 나만 아는 죄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죄는 결과가 있어요. 죄는 드러나게 되십니다. 어리석게 다윗은 그 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윗은 바스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 중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포상휴가를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쉬어라, 집에 가서 자라, 음식물을 싸가지고 보내줍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이제 집에 가서 자면은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우리아의 아기로 바꿔질 거라는, 사람들이 우리아의 아기로 생각할 것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이 틀어져요.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나서 묻습니다. 왜 집에 가서 자라고 했는데 잠을 자지 않았느냐고.
그때 우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내가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멈췄어야 됐었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했어야 됐었습니다. 언약궤가 지금 진중에 있고 부하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어찌 내가 집에 가서 편하게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린 신하도 지금 전쟁 중에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데 나 왕이란 나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 양심이 두들겨져야 되는데 그는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 영혼에게 감동적인 스토리, 여러분 울컥한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되돌킬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도, 뭉클한 이야기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는 것도 그 영혼을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전하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요동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이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요압에게 보내줍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거기서 죽어요.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은 너무 큰 죄지만 우리아를 죽인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깨달는 거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리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죄는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죄는 가릴 수 없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죄를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이 드러나면 다윗은 너무 창피하겠죠. 그러나 그 창피함이 그에게는 축복이에요.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비아냥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여러분 책망하실 때 어떠한 징벌이 오는지 안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었구나.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여러분 또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구나를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기 시작할 때 무섭게 벌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초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 자녀를 초달하라고 합니까? 자녀의 못된 행동을 부모님의 손에 의해서 좀 초달하고 때로는 좀 매를 좀 맞기도 하죠. 그럼으로써 그 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발길질 당하고 세상에 나가서 빰 맞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밀침 당하는 것보다 부모에게 좀 못된 행동이 드러났을 때 부모로부터 여러분 꾸준을 받는 게 훨씬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면은 10절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징계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누이를 간음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압살롬이 형을 죽입니다. 가정 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아요.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도요.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말씀에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너는 바세바 은밀히 행하였으나 우리아를 은밀히 죽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아버지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 다 본 후 앞에서 성전 궁 옥상에서 간음을 행합니다. 너무 큰 아픔이죠. 가정이 산산조각 깨져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오늘 버리기 원합니다. 죄를 가릴 수 있다면 이 땅에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죄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릴 수 있다면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떤 방법으로 죄를 덮을 수 있고 여러분 죄를 가릴 수 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죄는 가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지었습니까? 고백하는 게 축복이에요.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는 고백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비아냥과 사람들에게 많은 여러분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었대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는 순간에 사단 더 큰 죄를 더 큰 죄를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우리 아가 이미 죽어버렸어요. 다윗은 영원히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리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창에 빠져있는 다윗, 범죄에 범죄를 더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마지막 궁유를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궁유가 무엇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해줍니다. 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한 마리 양밖에 없는 그 한 마리 양을 빼앗은 당신은 바로 그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우리 주께서 살려주셨고 우리 주께서 다 허락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저것 구하면 될 것이고 주께 나가면 될 것인데 왜 주님께 구하지 않고 왜 이런 범죄를 하였느냐 주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면 다윗의 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게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의 죄는 말씀을 업신여긴 죄예요. 말씀을 알면서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업신여겼어요. 무시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저지른 겁니다. 다윗은 참 말씀을 사랑했던 왕이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과거 다윗은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주 앞에 이런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여섯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 나를 살려시기 때문이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주님은 나의 의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를 사랑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정히 읊조리라고 내가 새벽눈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사랑했던 다윗, 주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새벽녘에 눈을 떴던 다윗, 그 다윗이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을 때,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했을 때, 또 그 죄를 덮고자 인간적인 노력을 어리석게 시도하고자 했었을 때, 다윗은 추락합니다. 추락한 자리로 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자리를 이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넘어지셨습니까? 죄를 가리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좀 창피해도 그냥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살 길을 주십니다.